질환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영양제판에서 고용량 먹을 시 간에 부담이 될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약으로 흔히 알고 있는 바르시니아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녹차 추출물, 마지막으로 하나하나는 고용량이 아니지만 각종 과일 추출물의 허브 수십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간은 생명의 유지에 필요로 하는 각종 단백질을 만들고 영양소들을 저장하고 다양한 외래 물질들을 해독하기도 하며 면역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또 지방대사와 관련해서 소화 기능에도 관련이 있고 혈액 속 중요한 단백질들의 90%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은 약이나 술의 해독 작용도 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혼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피곤하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메스껍다거나 구토,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겉으로는 황달이나 심한 두드러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정량으로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양제는 아니지만 꽤 많은 영양제가 적정량만으로도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간에 부담을 줄수 있는 영양제 첫 번째는 승마 추출물입니다. 안면홍조, 다란 등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어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찾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갱년기 여성의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활용되었던 생약이고 그 효과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간독성을 가지고 있어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곽향입니다. 배초향이라고 불리는 이 약재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간독성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흥국입니다. 흥국은 쌀을 누룩곰팡이로 발효시켜 만든 붉은색 쌀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준다고 효능이 입증이 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간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량이 아닌 적정한 양을 먹어도 간을 망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양제를 드실 때 평소 안 챙겨 먹었을 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은지 혹은 속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였습니다.